2013 K리그 32라운드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가 펼쳐질 수원 빅버드입니다. 일단 염기훈 선수가 경찰축구단에서 이번에 이제 제대를 하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부터 뛰었는데 자 측면에 염기훈 쪽으로 빼줍니다. 염기훈 달려가면서 크로스 기회! 하지만 차두리가 저지합니다. 맞고 나갔기 때문에 수원의 코너킥입니다. 자 염기훈 선수가 프렌테 트리콜로 수원의 서포터들에게 약간의 또 성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염기훈이 준비하고 있는 수원의 코너킥 짧은 위치 갑니다. 헤딩! 잘랐어! 잘랐어! 골입니다! 쌍골! 수원의 선제골입니다! 야 이거 지금 약간 앞쪽에서 볼이 코너킥 흘러지 않아 나왔는데 쌍골스가 계속 후반전에 좋았거든요. 네. 집중력 그대로 통하네요. 야 낮고 강한 염기훈의 크로스가 그대로 스쳐가면서 원쪽에 있었던 산토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산토스가 자 이번 시즌에 다섯 골째를 기록합니다. 염기훈 선수 일단 코너킥 역시 왼발이 떨어지는 이 각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네. 자 선제골의 주인공은 홈팀 수원입니다. 슈퍼매치의 첫 골이 나왔습니다. 수원의 대단한 수비수들과 호흡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자 조동건이 풀어줍니다. 측면에 염기훈이 빠져 있습니다. 염기훈의 왼발 크로스. 자 정대세인데요. 돌아가면 정대세 슛. 정대세 선수가 석고대죄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줍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네. 퇴장에 대해서 서포터들에게 사과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측면에서 염기훈 선수의 크로스가 약간 걸리면서 정대세 쪽으로 갔고 등지면서 돌아가오면서 원포스트 쪽으로 꽂아넣었던 수원의 정대세입니다. 정말 정대세 선수가 등을 쥐고 이렇게 탁탁 치고 들어가지고 슈팅 때리는 것은 일품입니다. 네, 자 홈팀 수원이 라이벌 서울을 상대로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그렇게 끝납니다. 수원이 라이벌 서울을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